남은 건 사세요. 그것만 먹자.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. 동남아에 여행을 오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열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점이죠. 그래서 저희도 망고스틴을 좀 샀습니다. 그런데 우붓은 친환경 에코시티라 비닐봉지를 주지 않고 에코백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. 마트에서 숙소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그냥 과일을 분류하는 그 얇기 얇은 비닐에 담아서 그냥 담아서 가기로 했죠. 지금 건넌 이 거리가 우붓의 유명한 몽키포레스트 주변이에요. 어, 이쪽이다. 그래서 그런가 길거리에 원숭이들이 종종 보이는데 뭔가 뿡뿡이가 있어 보이는 원숭이 한 마리가 저를 향해 다가오더라고요. 원숭이는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지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망고스틴 봉지를 공격했어요. 남은 건 사실 그것만 먹자.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망고스틴. 그 망고스틴을 주우면서 계속 떨어뜨리는 치우는 우리를 놀리듯 원숭이는 천천히 망고스틴을 먹기 시작했어요. 이렇게 우리가 산 망고스틴 8개 중 6개는 원숭이 손으로 들어가고 우리에겐 2개밖에 남지 않았어. 그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발리 9박 10일 여행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